제보는 MBC입니다. 춘천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특정 학생에게만 재시험 기회를 주면서 성적을 조작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한 학생은 교수가 학교에 대한 불만을 학생이 대신 나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서 30년째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3월 한 대학의 산업체 위탁 개설학과 입학했습니다. 이미 현업에서 잔뼈가 굵은 A씨에게 진학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주경야독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 교수가 이상한 제안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시험 답안을 고치라는 겁니다. 또새 걸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쓰라고. 그래서 또 구해서 뺏겼으니까 너무 다 뺏겼으면 안 되니까 하나는 좀 이렇게 좀 틀리게 쓰라고. A씨는 교수가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지금 모른다고. 그러면 중간에 저는 가르치니까. 또 다른 학생은 이 교수가 학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이 대신 나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게끔 했다고도 말합니다. 지문이 안 남게 잘 집어넣어서 그걸 처음에는 픽으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는 겸임교수 신분인 해당 교수가 이미 사직한 상태이고 현재 별도의 징계 절차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의 내용 가운데 다른 거는 카더라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거는 교수랑 당사자가 했어요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성적에 관한 문제밖에는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없죠.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재시험 제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대한 민원도 학생 동의에 따라 제기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도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언론 인터뷰 등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